예, 고등학교 1학년 실전 어법 문제들 모아놓은 330제라고 하는 교재에 학생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잘한 학생 것과 잘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학생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올해 중3인 학생인데요. 이름은 가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답만 쓰는 게 아니라, 이건 물론 동영상을 본 다음입니다. 오늘 숙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얘기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든가 수업을 해가지고 필기해와라 해가지고 각 문제마다 이유를 쓰고 거기 관련된 것들, 필요한 것들을 네가 마더통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. 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 마더텅이 통째로 복습이 여러 번 되는 거다. 기본 문법서 마더텅.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동영상을 본 것들이야.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할거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.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써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기 언어로 만들어내야 됩니다. 물론 이것들은 동영상 보고 나서 정리한 거니까, 예, 필기가 아주 많은데 혼자 힘으로 다한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만, 요 16번까지가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해오라는 부분이었던 곳이고요. 굉장히 많이 썼네요, 이 학생은. 오영수네요. 이게 그냥 입에서 툭툭 나와야 된다고요. 이거는 이번 숙제입니다. 이건 자기가 풀고 자기가 설명을 써와라라고 해서, 아직 이 선생님이 설명을 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혼자 한 부분입니다. 마더텅을 찾아서 이거를 써와라 그랬는데 정말로 찾아서 보고서 쓰고 있네요. 예, 미션 임파서블 상황인 거네요. 이건 자기가 혼자 한 겁니다. 자기가 혼자 한 겁니다. 현재 완료 이런 것들 찾은 겁니다, 지금. 3과에 있는 시제에, 아, 2과에, 2과지, 시제가? 2과에 있는 시제에 있는 현재 완료 핸드아웃을 보고서 자기가 써오는 겁니다. 참고로 이 학생은 평상시에도 쪽지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인데 다 아는 걸 텐데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확인하는 거죠. 자기 스스로. 여기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였습니다.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숙제일 테니까 좀 비어 있지만, 이건 자기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도 있나요? 틀린 게 없네요.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 답에 대해서 왜 그게 답인지를 설명을 써와라. 틀리건 맞건. 이 학생이 지금 잘못한 건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, 볼펜으로 하면 안 되고 샤프로 해야 됩니다. 어쨌든 볼펜으로 깔끔하게 잘해왔습니다.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.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 것입니다. 그래서 일부러 이름 자체를 지금 하지 않았는데, 요거는 동영상 보면서 숙제를 나름 한 겁니다. 열심히 했네요. 예. 열심히 했습니다. 글씨 조금만 작게, 여기 인쇄되어 있는 글씨보다 더 크게 쓰는 거 아닙니다. 최대한 여기에 남기는 글씨들은 연습장, 원아웃라틀에 남기는 글씨체하고는 다르게 좀 깨끗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이걸 네가 다시 봐야 되는데, 나하고 만약에 고등학교 갔을 때 헤어지게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이 330제 한권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때에는 여기 써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자기가 혼자 풀면서 이게 왜 그러지? 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이렇게 미리 나하고 수업 받은 거에서 써놓은 게 있으면 제대로 깔끔하게 써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새거 공부하면서 이거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써놔야 됩니다. 예. 여기까지가 동영상을 보고 오라는 건데 여기는 필기가 거의 없고요. 여기는 이번에 숙제를 하는 곳입니다. 해오라는 곳이었습니다. 두 페이지. 근데 어떤 건좀 썼지만 어떤 거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서, 예, 여기까지가 숙제였습니다. 본인이 해오는. 아직 설명을 안한 부분이긴 하지만, 이 부분을 조금 더 필기를 많이 하면서, 여기 문법선 같은 것도 동영상에 보면 문법선을 많이 열심히 따라 하잖아요. 이거를 선생님, 제가 혼자 하는데 여기 문법선 어떻게 칠지 모르겠는데, 그거를 해보라고요. 문법선 같은 거 쳐보면서, 아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법선을 물어보러 옵니다. 왜
네모가로입니까? 확세입니까? 동가로입니까?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왓이 왜 뭐 예를 들어서 왜 네모가로가 됩니까?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. 얘는 실제로 이게 명사가 있어서 얘는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선포가 한 왓 앞에 이게 이렇게만 써 있으면 안 되죠.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? 글씨 조그맣게 해서 이게 답이 4번인데 4번은 명사나 카마 다음에 선포관 왓 이건 보통 네, 보통이 아니라 전부 다 네모니까 이게 불가 이렇게 써 있어야죠. 이렇게 써 있어야 정상입니다. 이 학생은 어떻게 했나요? 21번에 자기가 혼자 프로라고 한 건데 여긴 그게 없네요. 그냥 왓이 답이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. 아, 그럼 혼자 하면서 그럴 수 있죠. 근데 얘가 왜 답이 안 되는지 써야 되네요. 그걸 안 쓰고 현재 완료에 대해서는 집중 연구를 했네요. 혼자서 아니 뭐 어쨌든 잘하는 겁니다. 근데 왓이 왜 틀리는지에 대한 설명도 쓰셔야 되는 거였네요. 그것도 쓰면 더 좋았겠네요. 아직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사항 아니니까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요거에 대한 이유를 쓰라는 거였는데 다른 거에 대한 걸 더 이거 쓰느라고 까먹었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하면서 자꾸 발전돼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필기를 하면은 더 낫지 않느냐. 그렇게 자기가 이걸 보고서 이유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고등학교 시험 같은 데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분석하라 그러는데 용어, 역할, 이유, 품사적 성격 두 개 이상 적고 해석을 쓰세요 이러면서 이걸 지금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에 예, if가 나온다 명사절이다 이런 것들을 네가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.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고요. 여기서 그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꼭 신경 써서 하기 바랍니다. 거기까지 330제 어떻게 풀고 해서 해설 쓰는지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만들었습니다.